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사랑 이영미 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22 대한국제학술문화제 4일차는 오전 동북공정분과와 점심시간 이후 수은 최재우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가야사분과 그리고 천부경분과로 이루어져 6시 30분까지 각 분과별 다양한 연구가 발표됩니다. 한반도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한반도 북부는 원래 위만조선 그리고 남남군의 땅이기 때문에 원래 중국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일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국사교과서에 한반도 북부에 위만조선 한사고 남남이 있다고 지금 교과서에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가 100%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호식 박사님의 문제에 대한 현재 학교에서 이런 평양의 차이점을 보셨는데요. 그 약도원이 지금의 평양으로 모양해끔 그 수영지에다 기록을 해놨죠. 그 위만이 마험생에 도움을 했는데 지금 그 땅은 고구려의 도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구려 도읍 남쪽으로 패스가 흐르는데 그 패스가 서쪽으로 흐른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에서 그 김구식은 평양성은 곧 저기 그 이 서경이고 그 서경에는 그 평양에는 그 회강이 있는데 그 회강은 바로 패스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현재 이 우리나라 학계 그 뭐 조선시대 학자들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렇고 이것을 다 이제 평양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의 요동반도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요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요동과 경기를 해서는 당연히 이 압록강이나 청천강, 대동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에 결국 현재 한반도 평양이 그 역돈이 얘기하는 그 평양과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 인식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게 제가 그 문헌을 통해서 한나라 때 문헌은 전혀 이 그 평양 패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 방향을 가지고 있고 위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우리가 재고해야 된다. 따라서 평양 문제에도 원점에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경사와 연관된 부분인데 역사학의 가장 기본은 사실은 그 국경사하고 영토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번 논문을 통해서 좀 뭐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조선 전기의 어떤 국경사관의 가장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대일항쟁기에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그 만선철도 주식회사의 그런 만선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조선 역사지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까 그 지도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뭐 똑같잖아요. 그게 뭐 광복 이후에 77주년이 돼가지만 전혀 뭐 한 끗도 바뀌지 않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지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장에 가봐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국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주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남의 나라 영토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연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요. 저 또한 이제 지금 그 뭐 좀 이렇게 둘러보긴 했지만 답사를 위해서 연구를 위한 답사를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썼는데 오늘 제 논문의 핵심은 결국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만 들여다봐도 답사를 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의 그 육진의 위치 비정, 두만강 이남 지금의 함경북도 지역이라는 그 위치 비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지금 일제 식민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과연 지금의 동북공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지금의 만리장성이 지금의 함경북, 그 평양까지 들어와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듯이
일제 식민 상황과 중국의 동북공정은 뭐 이덕규 소장의 말씀대로 이거는 일란성 쌍둥이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어업을 할 때 그 쌍둥이 전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듯이 일제 식민 상황과 중국 동북공정은 우리 역사를 말 그대로 쌍둥이 전략을 통해서 완전히 실을 말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전 브로다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대중국 외교 정책에 있어서 저자세 외교 정책을 취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볼 수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리고 동북공정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뭐냐?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질문들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발표해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결국 힘의 논리가 귀결이 됩니다. 중국과 우리과의 국력의 관계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GDP가 한 1조 5천억, 8천억, 6천억, 중국은 지금 현재 20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대중국 무역 흑자를 연간 500억 달러 가까이를 400에서 500억 가까이 대중 무역 흑자를 기록해서 대일 무역 적자 200억 달러에 메꾸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중국에게 상당히 어떤 그 의뢰 관계가 돼버렸고 또 정치 군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존하는 북한 문제가 또 중국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 해법을 풀기 위해서는 또 중국을 또 경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쉬워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교정책에서도 그렇게 이론적으로 강하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는 현실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 한국이 그 딜레마인데요. 특히 요즘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한국이 그 위상이 굉장히 좀 더 좁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서 말했지만 실용주의 외교 즉 어떤 이데올로기에 어떤 매몰되지 말고 현 상황에 대한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유연성 있게 선택적으로 유연성 있게 사안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교적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실질 외교적 대응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약소국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전략이 없으니까 약소국 왜냐 강대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강소 국가를 강소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동북공정이란 이런 우리 생존의 문제와 미래의 생존의 문제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칙에서 물러나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는 그것을 뭐랄까 속된 말로 물러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역사 문제나 이런 생존의 문제에서는 우리 한국이 힘은 딸리지만 어떤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되고 특히 우리는 진보 진영, 진보 보수 진영에 의해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외교 정책이랄지 모든 정책들이 다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했을 경우에 주변국에서는 굉장히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리스크는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 진보 보수와 정권이 바뀌었어도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정치를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 미국 같은 경우도 보수당, 공화당과 진보당, 민주당이 서로 갈등과 대립을 하지만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도 그런 어떤 정치적 성숙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대외 정책, 외교 정책, 동북 공정에 대한 대응 전략에서도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한민족에만 남아있습니다. 똑같은 운명의 두 나라는 이미 해결을 했습니다. 올라는 1975년에 이미 했고 독일은 1990년에 했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 경제적인 부국과 빈국의 교차지대에 있다는 걸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좀 잘 살고 남북 쪽에 있는 분 세계적으로 좀 못 사는 경향을 보이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저희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은 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세계적으로 빈국과 부국의 방향이 어떻게 돼가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빈국 부국에 저희들이 또 교차지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또 생각을 해보면 강대국과 약소국의 상징적인 또 저희들이 교차지대에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도 최근 한 100여 년간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여전히 땅도 많고
인구도 많은 강대국이지만 저희는 인구도 작고 영토도 작은 나라. 그럼 또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일 중노라는 나라, 그런 뭐 소위 말하는 강대국이라는 나라. 저는 뭐 그런 호칭을 쓰고 싶지 않아요. 주변 내 나라를 그냥 주변 사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지금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들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 남북한이 앞으로 통일을 조언해서 나가느냐가 이 강대국과 약속의 하나의 진로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지리적으로도 해양국가와 또 대륙세력에 지금 진공단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8천만 한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그런 속에 지금 오늘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세 분은 정말 탁월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그 우리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정주철 선생님께서는 해수의 위치가 지금 뭐 우리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북성 조북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지리적 저희들의 영토가 하북성으로 연장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고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최원호 선생님은 세종 육진의 경우 지금 두만강의 경계가 아니라 두만강을 넘어서 풍령강성 내지는 지금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까지 이로 저희들이 경계선이 확장된다고 하는 중요한 것을 지리학적인 차원에서 세밀하게 면적을 계산하셔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주목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정호식 박사님은 중국이 왜 동북공정을 하는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희 통일 과정에 가장 큰 지금 장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중국을 예상됩니다. 지금 유사시에 오늘도 북한에 무슨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쿠데타가 일어나면 중국이 개입할 걸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사시에서 할 때 북한 지역을 관할하는 그 지리적인 것까지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경각심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통일을 앞두고 통일 이후에 통일 한국이 해야 될 역사적 과제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속에서 지금 공세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대책은 대개 근현대사에 대해서 집중해왔던 물론 뭐 분단되고서 그 빈곤과 뭐 혁명과 전쟁 속에 겨를이 없었는데 70년대 80년대 근현대사는 조금 뭐 여력을 뒀는데 지금 고대사에 대한 이게 지금 취약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한반도의 고대사에 대한 뭐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이런 데 대한 고대사에 대한 것을 저희도 우선 대한민국 정부라도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역사 규명을, 역사 재정립을 정책적으로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정욱 전에 이러한 일을 지금 대한사랑사단법인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하고 싶다는 말씀을 여기서 잊지 않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정책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과정에 철저히 반영이 돼서 여기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그 역사적인 지금 그 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것도 학교 교육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이 고대사에 대한 전문 인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지금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얼마든지 재력이 있어요. 한국연구재단에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장관급 역사연구기관도 국립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방향만 정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런 고대사에 대한 연구를 영어나 뭐나 다 외국어로 해서 전 세계 전문학자들에게 해서 저희들의 그 새로운 역사 같은 정립이나 저희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남북한이나 전 세계적 인류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좀 삼아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시점에 이렇게 대한사랑세계환단학교가 이러한 저희들의 고대사 동북공정의 문제를 제기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문제점, 역사의식을 제고해 준다는 데 좀 있어서 다시 한번 저는 이 취지와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도 오늘 사회자들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드리고요. 특히 오늘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주제들을 성실하게 발표해 주시고 또 새로운 그런 대안도 다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보신 것. 그리고 또 전문성 있는 지정 토론자 여러분들의 참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객석에서 끝까지 같이 공동의 문제식을 가지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지켜보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동북공정분과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진로진의 신빙성과 현재 교과서에서 기술된 세종 육진의 위치를 비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식 박사님께서 중국 동북공정의 대한반도 정치, 군사적 함의와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차이를 맡아주신 양병기 교수님과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께